황설한 여행기운 가치 판매의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는 명품 식초란 도대체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가, 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3시 52분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일찍 나오고 피곤하지 않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데, 어제 7시 반에 잤습니다. 저녁에. 그리고 오후 이제 저녁밥 먹고 조금 텔레비 이렇게 약간 보다가 그냥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시 반에 자다 보니까 새벽 3시 이래 되니까 잠이 깹니다. 그리고 충분히 사실은 이제 제가 잔 거죠. 자, 명품 발효식초하고 일반 발효식초하고 도대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명품 식초라는 거는 어제 어떤 이제 VIP 회원이죠. 이제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쌤, 저는 꼭 명품 발효식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뭐 평소에도 이제 뭐 가끔 듣는 이야기지만 명품 발효식초, 일반 발효식초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 해서 어젯밤부터 조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한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이제 그 보통 뭐 생강식초 이러면 뭐 생강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마트에서 파는 뭐 현미식초나 뭐 사과식초나 이제 이런 걸 거기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한 2, 3주 놔두면 이제 부글부글부글 이렇게 개죠. 개면 그걸 따라가지고 먹으면 이제 그게 생강 발효식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 저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사과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현미식초 부으면 그럼 뭐 그게 이제 사과 발효식초가 되는 건지 저는 그것도 또 의문스러웠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뭐 그런 걸 발효식초다, 그런 걸 뭐 명품 식초다 이렇게 전혀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생강에다가 현미식초 우라는 거죠. 그리고 사과에다가 뭐 일반 마트 식초를 부어가지고 그 사과를 우란 식초가 되는 거지 그게 명품 발효식초는 아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발효식초라는 거는 일단은 그 매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강을 만들면 생강, 사과를 만들면 사과, 이제 그 매체를 최대한 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운 것보다는 가루를 만든다든지 믹스기를 갈아버린다든지 아니면 최대한 잘게 여러분들이 카트를 한다든지 이래서 잘게 만들어야만이 발효가 잘 될 거 아닙니까? 미생물 입장에서는 가루 그 완전히 분쇄를 해가지고 가루도 미생물 입장에서는 산만한 게 됩니다. 거기에 미생물들이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그 옆에 붙어가지고 그걸 다시 또 쪼개가지고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그 매체를 잘게 해서 미생물들을 넣어가지고 그걸 발효를 시켜야 된다 하는 거 하고, 두 번째 이제 발효를 하다 보면 이제 저희들이 요 뒤에 동영상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이제 그 병을 흔들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들의 그 발효 활동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거죠. 마치 이제 화산이 어기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한 며칠 이렇게 하다가 말아버리죠. 이렇게 화산이, 그 미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이걸 우리는 1차 발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발효가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이 1차 발효가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은 조용합니다. 뭐 뭘 하고 있는지 뭐 꼼짝도 안 하고 아주 그 잔잔한 바다처럼 조용합니다. 이제 그때 효모들, 이제 효모들은 이제 그 효모하고 다른 이제 스타트균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강이나 뭐 사과, 뭐 아로니아, 뭐 현미, 뭐 포도, 이제 어떤 매체를 하나를 정해가지고 발효를 할 때 그 매체하고 요 발효 종자균하고 제일
최적화되는 거, 제일 뭐가 맞는 거, 그런 애들이 먼저 발효를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스타트균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타트균 중에서 대부분 다 효모들이 좀 많죠. 그러니 그 균들이 2차 발효를 시작을 합니다. 스타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스타트를 하면서 이제 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아주 잘 익은 그런 술이 되고 난 술이 되어야만이 초산 발효로 술이 되고 난 뒤에 초산 발효로 진행해야지 명품 식초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이제 1차 아까 이런 화상 같은 발효가 며칠 일어나고 그 다음에 2차 스타트균들이 그 알코올 발효를 진행을 하는 거죠. 저는 나그네라는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시 내용에 보면 남도 300리 집집마다 뭐 술 익는 냄새가 이제 다 다르다 뭐 그런 내용 제가 다 외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던데 그 남도 300리는 이제 전라도 그쪽을 이야기하죠. 그 나그네가 이제 그 전라도 이제 300리 그 지역을 싹 이렇게 걸어가는데 집집마다 술 익는 냄새가 다 이렇게 무르익어가지고 다 다르다 하는 거. 그 술을 조금 더 놔두게 되면 그게 발효 식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명품 발효 식초가 되려고 그러면 그 술이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면서 잘 익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술을 익히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나는 막 식초 먹기 싫어 술로 먹고 싶어 그러면 그 발효를 그대로 잡아버리면 돼요. 술로 그 술로 그대로 잡는 방법은 다음에 다른 동영상으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이 무르익어야 되는데 이거는 집집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효 환경, 발효 온도 그리고 뭐 또 얼마나 이제 그걸 하느냐 따라 약간씩 이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희들처럼 이제 저희들 발효 실험실에서 온도를 정밀하게 맞춰주면 뭐 한 뭐 10일 만에 되는 것도 있고 뭐 15일 만에 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빨리 되는 것도 있는데 이제 보통 가정집에서는 이제 그런 정밀한 그런 온도나 시설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보통 저희들이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해가지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한번 보고 술이 아주 맛있게 익었으면 이제 그때부터 식초로 진행을 하면 되고 한 달 정도 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시분 맛이 있다 아니면 단맛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술이 잘 안 익었다 이러면 그때부터 한 달 정도를 더 기다리면 됩니다. 발효는 기다림입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이 발효를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달가 안 되면 두 달 정도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술이 잘 익어 있습니다. 두 달 때 안 되면 또 석 달을 놔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술이 잘 익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술이 무르익었을 때 나 술맛을 모르는데 술맛 잘 아는 사람한테 한번 주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은 딱 이렇게 대기만 해도 이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술맛을 몰랐는데 이 나이가 들면서 요즘은 이제 술맛을 조금 압니다. 그래서 이 뭐 우리가 뭐 기기 뭐 무슨 기계를 사용해서 뭐 쪽 이런 것보다도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이 술꾼들은 딱 먹어보면 혀에 이렇게 약간만 해가지고 뭐 입안에 조금만 돌려도 이 술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되죠. 제가 과거에 무슨 술이죠? 그 양주 중에서 그 로얄 살롯드라는 이제 양주를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좀 비싼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안 주고 제 혼자서 이제 집에 딱 놔두고 저녁에 이제 이렇게 그 잠자기 전에 반주로 이제 한 잔씩 하는 이제 고낙으로 한동안 아주 즐겁게 제가 있었죠. 근데 이제 로얄 살롯드 이제 그 술을 그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물을 조금 희석을 합니다. 희석을 해서 이제 너무 독한 걸 먹으면 조금 찌릿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희석을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입에 딱 대고 이제 입안에 한번 싹 돌리면 확실히 다르죠. 이 뭐 좀 싼 양주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 한 잔 이제 이렇게 꼬쪽꼬쪽 마시는 그 맛에 저녁에 이제 하루 종일 있었던 그런 피로가 싹 풀리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발효주도 술꾼들은 딱 먹어보면
압니다. 아, 이거 됐다는 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술을 모르면 술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한 잔만 딱 미기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 사람들이 됐다고 그러면 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술이 잘 익어야 된다는 거. 이제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그렇게 잘 익은 술을 식초로 진행을 해야 되죠. 식초로 진행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약이야 이러는데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처음에 스타트 이렇게 1차 발효가 일어날 때는 그때 필요한 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코올 발효가 일어날 때 필요한 온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알코올 발효가 일어날 때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줄수록 술이 빨리 되고 그리고 잘 익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초산 발효할 때는 그러니까 알코올 발효 과정은 공기를 실하는 균들이 대부분 다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기성 균들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뚜껑을 이렇게 네, 요런 뚜껑을 딱 그 막아주고 요 안에 구멍 해봤자 바늘 구멍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알코올 발효까지는. 근데 초산 발효가 일어날 때 초산하고 유산균 발효들이 일어날 때는 걔들은 공기를 좋아하는 균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자기를 다른 걸 씌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자기에 관해서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잘 못 찾겠다면 저한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찾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코올 발효를 할 때는 여기 보면 이제 구멍이 요 망태기가 있습니다. 이 망태기로 공기가 왔다 갔다 왔다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공기를 망태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 알코올 발효가 일어날 때는 아주 뭡니까? 초산 발효가 일어날 때는. 그리고, 식초로 진행할 때는, 알코올 과정은 우리가 뭐 보통 한 달이나 두 달이면 웬만하면 다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식초로 진행할 때는, 보통 뭐, 이렇게 한 서너 달, 빠르면 서너 달, 느리면 뭐 6개월, 1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굳이 여러분들이 온도를 정밀하게 맞출 필요가 없죠. 원래 이제 초산균들은 뭐 온도가 뭐 20몇도 되더라도 충분히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균들은 온도를 웬만하면 이제 한 30도 정도 이렇게 30도 이상 맞춰주면 굉장히 빨리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초산균들은 20몇도만 돼도 얼마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온도를 너무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식초로 익어갈 때 너무 잘 맞춰가지고 빨리 식초를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리숙하게 온도를 약간 이제 좀 그 못 맞추더라도 못 맞추면 온도가 이제 제대로 안 맞고 하면 약간 느리게 되죠.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근데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는 대신 그 맛이 깊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보면서 야, 이 명품 식초는 이런 조건들을 갖춰야겠다. 이런 조건들이 갖췄을 때 진짜 딱 맛이 보면 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완전히 A품인데? 이 정도 같으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한 명에 한 10만 원 받아도, 괜찮겠다. 이런 식초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명품 식초는 결국, 얼마나 이제,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발효를 할 때 신경을 쓰느냐. 거기서 미생물들이 압니다. 이 미생물들도 생명이거든요. 걔들도 주인이,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이죠. 여러분들이 발효를 하면서 조금 이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면 자기들도 깨어름 안 피우고 열심히 발효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술이 아주 기가 차게 되고 그리고 또 술이 기가 차게 되고 난 뒤에 그리고 아주 잘 익은 그런 발효 식초가 또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발효 식초가 딱 다 되면 이제 그걸 이놈 병에다가 옮겨야 됩니다. 이런 병에 딱 옮기고 뚜껑을 딱 밀폐하고 요거는 이제 수축 필름이라 그러죠. 딱 이렇게 필름을 가봐 드라이기로 쭉 하면 딱 이렇게 오므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공기가 더 이상 안 들어가죠. 그럼 아까 그 이 초산균들은 초산 발효를 할 때는 얘들은 공기를 또 좋아하는 균을 했는데 완전히 식초가 다 되고 난 뒤에는 이렇게 공기를 딱 차단시켜 버리고 나면 발효가 훨씬 더 늦게 진행이 됩니다. 물론 안에 이제 초산균이나
이제 유산균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발효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공기를 차단시키면 훨씬 늦게 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맛있는 식초를 여러분들이 보관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병에 담아가지고 저장고라기보다 이제 집에서 선선한 곳 있죠. 한 10m 정도 되는데 온도가 비슷한데 항상 일정한데 보통 이제 지하실 같은 데 가면 이제 우리 그 포도주 와인 그 포도주 놔두는 데 보면 온도가 한 5, 6도 뭐 전후 뭐 요렇게 일정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이제 그런 데서 포도주도 사실은 발효주죠. 그래서 그런 데서 보관하듯이 이 식초도 여러분 집에서 온도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거의 뭐 큰 차이가 안 나는데 한 15도, 6도, 뭐 7도, 8도 요렇게 이제 비슷한데 그런 데다가 요거를 쫙 쌓아놓으면 장기간 좋은 그런 품질의 발효식초를 여러분들이 계속 드실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명품 식초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뭐 특이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할 걸 다 한 거. 그러니까 이제 1차 발효 이렇게 아까 영상 보여드렸죠. 부글부글 일어나고 2차 술이 무르익을 때까지 잘 기다리고 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미생물이 다 그저 술을 익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려주면 돼요. 아, 이 애들이 춥냐. 추우면 온도 쫙 조금 맞춰주고 이 애들이 뭐 오늘은 뭐 컨디션이 어때? 하루하루 이렇게 좀 이제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주고 얘들아 발효를 좀 잘해줘. 뭐 이렇게 이제 조금 아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두 달 하다 보면 분명히 맛있는 발효 술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잘 걸어가지고 또 이런 이제 면포를 위에 이 면표가 아니죠. 요거는 이제 코팅된 천입니다. 이 공기가 안 통하는 거고, 요쪽으로는 공기가 통하는 겁니다. 이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걸 딱 해가지고, 위에 초막들이 생기면, 얘들이 공기가 좀 많이 들어갔구나. 그러면 초막을 살살살 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일 안 하는 것 같으면, 요는 이제 그 짝대기 가지고 살 위에 조금만 요렇게 저어주면 되죠. 며칠에 한 번씩.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한 몇 달 아니면 뭐 6개월, 1년 정도 이렇게 정성을 다하다 보면 아주 그 기가 찬 그런 식초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런 걸 명품 발효 식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이거는 생강 식초죠. 저는 이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이거 명품 발효 식초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할 거 다 한 거 제대로 발효를 제대로 시킨 거 1차 발효, 2차 술, 알코올 발효, 3차 초산 발효 할 거 다 한 거 이걸 저는 명품 발효 식초라고 이야기를 하지 생강에 잘라가지고 마트 식초 부어가지고 2주 있고 3주 있고 1년 있어도 그거는 명품 발효 식초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셨죠? 명품 발효 식초는 정말로 이게 평범한 그런 과정이지만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충분히 자연스럽게 거친 식초, 거친 발효 식초 그걸 우리는 명품 식초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생각하는 물론 이거는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명품 발효 식초는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 나름대로 뭐 마트 식초 붙던 뭐 그게 명품 발효 식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을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 공감을 하면 이제 요 유튜브 영상 밑에 좋아요 있잖아요. 그것 좀 눌리면 제가 좀 좋습니다. 그것 좀 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동영상을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받고 싶으면 밑에 구독 오른쪽 밑에 보면 구독이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새로운 영상들을 만들 때마다 여러분한테 갈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